이제 두 번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500m 두 번째 경기에는 지금 박승주, 김아랑 선수인가요? 네, 김아랑 선수와 이제 박승주 선수가 지금 김아랑 선수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상식과 인터뷰를 마친 김연아 선수도 일단 계획으로는 여기 오기로 돼 있어요. 네,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러 네,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했던 곳에 오늘 응원하러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면 아마 저희들 화면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레인이 빅토르 완, 2레인이 존 엘리, 3레인이 싱키 크네우트고 4레인이 중국의 량원 하오. 이조도 뭐 만만치 않죠. 네, 준결승에 올라온 선수들이라면 어떤 선수든지 결승에 올라갈 실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일단 빅토르 완, 안현수 선수는 준준결승에서도 그랬지만 아예 처음부터 500이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원하는 종목, 강한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번 시즌 들어와서 특히나 이 500m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빅토르 완 선수인데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저도 이 종목에서 굉장히 주력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빅토르 완이 세계 랭킹 1위, 존 엘리가 24위, 량현아오는 세계 랭킹 9위입니다. 500 준결승. 자, 조금 빨랐는데요. 네, 관중에서 나팔을 불어요. 네, 지금 장례 방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자가 그쪽으로 좀 가서 경고를 합니다. 네. 그 레디하고 있는데 나팔 부면 선수들 튀어나가거든요. 굉장히 비매너죠. 계속 영어로도 하고 러시아어로도 장례 방송을 합니다. 그 Go to the Start 하면 뭐 조용히 해야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싱키 크네우트의 고정 출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 직전. 이번엔 출발했네요. 빠르게 출발하는 바깥쪽에 있던 리앙헤너우 선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빅토르 완. 리앙헤너우 힘차게 가고 있는데요. 리앙헤너우 처음부터 많이 치는군요. 네, 1, 2위의 선수만이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빅토르 완은 계속 빈틈을 노리고 있고요. 리앙헤너우가 먼저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안쪽으로 나가는 빅토르 완 나갑니다. 빅토르 완의 정말 차세가 강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자, 마지막 바퀴. 빅토르 완과 리앙헤너 그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빅토르 완이 거리두고요. 싱키 크네우트 마지막. 양호나우가 두 번째입니다. 빅토르 완의 스케이팅은 정말 세계 최고군요. 대단합니다. 스케이팅 자체가 정말 예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길을 비켜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느린 화면 나올 때 한번 어떻게 라인을 타고 트랙을 타고 앞으로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코너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네. 코너 들어가면서 먼저 들어가는 스타트에서는 량현호 선수가 네 번째에 있다가 여기 싸움에서 이겼어요. 네, 제일 먼저 안쪽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안쪽으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미 직선에서는 이미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너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놀라웠습니다. 코너 돌 때 바깥쪽으로 좀 밀리는데 네. 그걸 그 마크에 붙어서 도는 능력이 참 좋네요. 보통 선수들이 코너 나오면서부터 인코스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빅토르 완 선수는 사실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한 번에 나가는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남자 500m 준결승 두 경기가 끝났습니다. 1조에서는 중국의 우다징과 캐나다의 샤를 크루노의 두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고 2조에서는 러시아의 빅토르 완, 안현수 선수와 중국의 량원하오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중국 두 명이 올라갔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파이널 A의 우다징, 샤를 크루노의 빅토르 완, 량원하오.